얼마나 이런 이제 날이 많이 큽니다. 대통령님 송영열 후보자라든지 박진애 총리 또 뭐 김승일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부실 인사라든지 뭐 그런 네. 인사 실패라는 좀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또 다른 질문. 대통령님 저희 인사 취재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인사는 대통령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반복되는 문제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증 가능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인사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다짐이나 이런 것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자 선고 유예를 받았다며 지나친 수준은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습니다. 박 후보자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당시 판결문입니다. 2001년 12월 밤 11시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5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행 면허정지 기준 0.03%의 8배가 넘는 수치로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선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신체적 마비로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단계라고 설명합니다. 매우 심각한 만취 상태였지만 박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250만 원의 약식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이 선고 유예 판결을 한 겁니다. 선고 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사고가 없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이에 대해 교통사고 전문가들은 대단히 이례적이라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선고 유예했다는 말 그 자체가 봐줬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봐줄 만한 사정이 뭐냐 이거를 해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주운전해가지고 10년 이상을 했었는데 선고 유예 받으신 우리 의뢰인도 없고 우리 의뢰인의 상대방도 없었습니다. 선고 유예를 받으려면 응급 환자를 호송하는 등의 정상 참작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 0.251% 상태에선 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고 유예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박 후보자가 전관 출신 등 이른바 힘 있는 변호사를 써 과주기 판결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만취 운전 전력 자체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박 후보자 측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자세히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임명이 늦어진 걸 부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과 야당을 향해 뼈 있는 말을 했습니다. 임명이 늦어져가지고 언론에 뭐 또 야당에 공격받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소신껏 잘하십시오. 박 부총리는 지명된 지 40일 만에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고 논문 표절 의혹과 갑질 의혹이 잇따랐습니다.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윤 대통령은 공격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도 새 정부 정책이나 인사를 놓고 논란이 제기되면 언론 탓을 했습니다. 저는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런 상황을 보고 또 언론에서는 마치 무슨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그 뭐 번복된 그 적도 없고. 민주당은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고집불통의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가 언론과 야당의 공격으로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조금 전 자진 사퇴 입장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원동희 기자, 자 김승희 후보자 결국 자진 사퇴했다는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후보자로 지명된 지 39일 만입니다. 김 후보자는 조금 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관련이 없는 가족들의 사생활에 대해서까지 비판이 제기됐다며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설명했지만 힘든 점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특히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으며 회계 처리 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치자금 사용 기준과 관리가 모호한 체계에서 비슷한 논란은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본인의 사퇴가 국민을 위한 국회의 정치가 복원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앞으로 국민 행복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역시 자진 사퇴한 정호영 전 후보자의 뒤를 이어 5월 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됐으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가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상태였습니다. 정호영 전 후보자에 이어 김승희 후보자까지 사퇴하면서 다시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비롯해 산적한 복지 대책을 세워야 하는 복지부 장관의 공백은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후보자의 10년간의 44억의 축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안대희 전 대법관처럼 자진 사퇴 사유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모든 소득에 대해서 충실하게 신고하고 충실하게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습니까?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회의 4번 간담회 주재하고 20억 받은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땀 흘려 번 대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좀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김앤장에서 20억 고액 고문조 관련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고액이 아니라는 식으로 답변하셨어요? 그 생각은 여전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이거 보시죠. 그건 기자님 생각이고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20억이 별거 고액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김앤장에서 후보자에게 왜 그렇게 거액의 20억씩이나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만 홍콩에서 저희가 투자가들을 위해서 했을 때 제가 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역사적으로 또 그 우리의 국민들의 소위 말하는 헌법적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는 또 우리의 정부 그러한 거를 그러한 여러 가지 도전 과정에서 생기는 대한민국의 기회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다고는 감히 예,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앤장은 후보자가 갖고 있는 공직 네트워크와 이 공적 정보를 활용해 김앤장 이윤 추구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돈을 지불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 국민들은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는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만.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추경호 의원입니다. 추경호 의원은 이른바 먹튀 논란으로 한국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론스타 사태가 19년 만에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인사청문회에서 론스타 사태 주연들이 다시 등장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관련 의혹을 권남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천억 원에 사들였고 4조 원 넘는 이득을 보며 되팔았습니다. 헐값 매각 논란으로 시작된 론스타 의혹의 핵심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고 외환은행도 팔릴 만큼 부실하지 않았는데 정부가 매각을 강행했다는 겁니다. 은행 감독 당국은 제대로 검증 또는 확인하지 않고 관련 법규를 무리하게 적용해서 은행법상 외환은행 인수 적격에 문제가 있는 론스타의 외환은행이 매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론스타 사태의 시작으로 꼽히는 건 지난 2003년 7월 15일에 열린 10인회입니다. 당시 회의에서 재경부, 지금의 기재부는 외환은행이 부실해질 거라며 론스타에 유리한 이른바 예외 승인을 주장했는데 이 자리엔 추경호 당시 재경부 은행제도과장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외 승인에 해당하도록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 하는 그런 문서로 요청이 있었습니다. 론스타 사태와 관련한 추 후보자의 역할은 매각을 주저하던 금감위에 보낼 공문을 논의한 재경부 내부 문건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추경호 과장은 그때보다 5년 전인 1998년 유권 해석을 근거로 론스타에 대한 예외 승인이 가능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2002년 개정 전에 예전 은행법을 적용한 결과라는 지적이 계속됩니다. 새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에 대해서는 은행이 부실하건 아니건 어떤 경우에도 예외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과거 은행법에 기초한 유권 해석을
들먹이면서 산업자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가능하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추경호 후보자는 외환은행 매각 12년 뒤인 지난 2015년엔 론스타와의 분쟁을 총지휘했고 다시 7년이 지난 지금 이번엔 나라 살림 국간지기로 론스타 사태를 마주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5조 원 넘게 물어내라는 론스타와의 분쟁이 현재도 진행 중인 만큼 과거 매각을 도운 꼴인 추 후보자가 경제부총리가 되는 건 이해충돌이란 비판까지 나옵니다. 저희가 100% 승소 그 승패를 좀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또 특히 론스타 사건은 쟁점이 상당히 복잡하고 추 후보자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 지난 2006년 책임 문제를 예상했지만 외환은행 부실화를 내버려두는 건 무책임한 일이었다며 자신을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부총리 후보로 지명된 지금 역시 다 정리됐다는 입장인데 이는 당시 자신의 상관이던 변양호 재경부 국장의 무죄 확정을 강조하는 거로 보입니다. 저는 그 우리 사회의 그 삐뚤어진 광기와 검찰의 공명심의 희생자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론스타 의혹이 한 번 더 들춰질 예정인 가운데 추 후보자를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역설적으로 론스타 사건 수사의 주역들이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다음은 국방장관 후보자입니다. 국방장관 후보자로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입니다. 이종섭 후보자는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는 2017년 합동참모본부 차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서울 용산의 관사에 살면서 보유하던 아파트 두 곳을 모두 전세로 줬습니다. 서울 잠실 아파트는 전세보증금 7억 원을 받았고 수원 광교 신도시 아파트는 6억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듬해 후보자의 큰딸은 서울 사당동에 5억대 아파트를 샀는데 부모인 후보자 부부가 1억 8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관사 거주로 받게 된 전세보증금 일부로 딸의 아파트 매입을 도와준 것 아니냐는 이른바 관사테크 의혹입니다. 이 후보자 측은 군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관사에 살 수밖에 없었다며 주택 보유나 증여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입니다. 이번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지명된 박보균 후보자에 대한 검증입니다. 박 후보자는 일본은 아시아를 지배해봤기 때문에 준법 정신이 좋다는 취지로 과거 공개 세미나에서 말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칭찬을 넘어서 식민 지배를 긍정평가하고 있어서 피해를 당한 우리나라 장관 후보자의 생각이 맞는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명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 한림대학교에서 열린 제1차 세계대전 100주년 세미나. 연사는 당시 중앙일보 대기자였던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박 후보자는 전쟁의 촉발 과정을 설명하다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법에 예외를 두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틈만 남은 예외를 갖다가 자꾸만 돌려고 하는데 일단 법을 정해주면 지키는 게 세계를 경영했던 나라들의 차이죠. 그러면서 일본은 아시아를 지배해봤기 때문에 준법 정신이 좋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일본도 아시아를 지배받고 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도 보면 준법 정신이 어떤 민족적인 어떤 그런 교육도 있지만 그 세계를 경험하는 습관입니다. 당시는 동일본 대지진 발생 3년이 지난 시점. 한국인들이 일본산 수산물에 지나치게 민감하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일본 그 수산물에 혹시 그 방사능이 있을까봐 한국 사람들 안 먹잖아요. 동경에서 돈이 없어갖고 그 사시미하고 초밥을 못 먹는데. 광개토대왕비를 발견한 건 일본이고 우리는 발굴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우리 학자들이라든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그런 걸 발견하려고 돌아다니지 않고 우리는 평가만 하려고. 친일적 역사관은 그가 쓴 칼럼 곳곳에서도 발견됩니다. 동일본 대지진 직후 일본인들의 침착한 대응에 대해 칭찬하며 한국을 향해서는 호들갑에 익숙하다, 남탓하기와 떼법에 싸구려 사회 풍토가 득세했다고 썼습니다.
제국 중심의 생각이다. 식민지를 겪었고 또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될 그런 의무를 가진 국가의 장관 후보자의 역사인식으로는 부적절하지 않은가. 앞서 2013년 12월 주한 일본 대사관이 주최한 일왕 생일 축하연에 참석한 데 대해선 취재 과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인가 아니면 일본 사람인가라는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장관직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박 후보자가 남긴 친일적 역사관의 흔적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회는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정호영 전 경북대학교 병원장입니다. 정 후보자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오늘은 아들의 병역 관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10년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었는데 5년 뒤에 척추협착으로 4급을 받았고 결국 군대 대신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했는데요. 자, 그런데 당시에 진단서를 발급해줬던 병원이 하필 아버지가 일하던 경북대 병원이었습니다. 조명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의 큰아들은 지난 2010년 첫 신체검사에서는 2급 현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5년 실시한 재징병 검사에서 척추협착증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고 결국 대구지법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마쳤습니다. 당장 5년 만에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바뀐 판정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허리디스크로 고생하던 시기에 정 씨가 연구소에서 주당 40시간씩 학생연구원으로 일하며 수업도 6과목을 듣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척추협착으로 4등급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주당 40시간의 연구활동에 참여와 19학점의 수업을 이수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가능한지. 정호영 후보 측은 적극적으로 반론에 나섰습니다. 첫 신체검사에서 2급을 받은 것은 맞지만 정 씨가 대입 준비와 학업 등으로 인해 2013년 9월 척추협착증 판정을 받았고 재징병 검사에서 병역 판정 의사가 직접 CT를 찍어 4급 판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병무청 확인 결과 정 씨가 재검 당시 제출한 병무진단서가 아버지가 부원장으로 일하던 경북대병원에서 발급됐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원장까지 오른 경북대병원에서 자원봉사로 스펙을 쌓고 특별전형을 통해 의대로 편입학한 데 이어 병역 판정에서 4급을 받을 때 제출한 진단서도 발급받았습니다.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 떳떳하다고 해명해온 정 후보 측은 추가로 제기된 병역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김현숙 전 의원입니다. 김현숙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참 묘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기 위해 청문회에 나온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한 겁니다. 유요한 기자입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오전 중 질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후보자의 청문회 출석 자체부터 문제 삼은 겁니다. 성차별 해소 위해서 다양한 입법 활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위한 장관 후보자로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동의한다는 사람이 여기 출석해 있다는 것 자체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요? 예, 동의합니다. 김 후보자는 저출산과 보육 등은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있었는데 성격차 지수가 그렇게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100위로 더 떨어졌는지 의원님들하고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후보자를 감쌌습니다. 여당 가족부예요, 여당 가족부.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 눈 감고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고. 후보자의 자료 제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물론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불성실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흥신소처럼 후보자님과 가족들의 행적을 찾아 헤매야 했습니다. 자료 제출에 분명히 흠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에선 7년 전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를 맞고 숨진 고 백남기 농민 사건도 언급됐습니다. 피해자가 곧바로 사망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도 깊숙이 개입했었죠? 아닙니다. 당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던 김 후보자는 개입한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한편 전임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은 그제 여가부를 폐지할 근거나 대안이라도 제시하라며 마지막까지 여가부 존치를 촉구했습니다. JTBC 유효한입니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입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연봉을 1억 원 넘게 받는 딸을 최근 3년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또 이 딸의 신용카드 지출 내역에 대해 자신이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정작 딸의 재산은 독립생계란 이유로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지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제출하며 장녀의 재산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취업으로 독립생계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이 후보자 장녀는 2019년 7월 캐나다 모 대학 교수로 임용돼 이듬해에만 우리 돈 1억 4천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았고 지금은 더 많은 소득을 올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녀가 취업한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이 후보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장녀의 의료비 712만 원 공제가 포함됐습니다. 특히 장녀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적용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래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신고를 해야 되죠, 저희한테. 근데 이제 대부분의 피부양자가 외국 나가거나 이랬을 경우에 신고를 안 하죠. 이 후보자 측은 청문회 준비 과정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됐으며 관련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춰 지역 가입자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 후보자가 2020년도분 장녀의 신용카드 지출 26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며 소득세법을 위반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당시 카이스트 연말정산 시스템을 숙지하지 못한 탓이라며 해당 부분을 즉시 수정 납부하기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입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장입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에게 11억 원을 증여하고도 10년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후보자 지명 뒤에야 뒤늦게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증 실패란 비판이 나옵니다. 엄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부인이 낸 세금 영수증입니다. 세목 33, 증여세를 낸 영수증인데 금액은 2억 1,900만 원, 납부한 날짜는 지난 14일입니다. 후보자가 장관으로 지명된 지 사흘 뒤입니다. 이 후보자는 10년 전인 2012년 11월에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13억 6천만 원에 사들이면서 6대4 부부 공동명의로 설정했습니다. 당시 부인의 아파트 지분 액수 5억 4천만 원과 또 이와 별도로 예금 6억 원까지 모두 11억 4천만 원을 부인에게 증여했습니다. 하지만 부부간 증여를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고 10년이 지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서야 뒤늦게 세금을 납부한 겁니다. 부인이 증여세를 내기 위해 추가로 1억 7천만 원을 증여해주면서 증여세 5천여만 원을 따로 내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배우자의 지분 몫이 증여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못했고 가족 생활비 등으로 이체한 6억 원은 부부간 증여세 공제 한도여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세금 체납 여부조차 거르지 못한 건 부실 검증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너무나 기초적인 부분에서조차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서 이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당선인 측 검증팀에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장관 후보자와 대통령실 인선을 발표하겠습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 총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휩싸였던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사흘 앞둔 오늘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후보자로 지명된 지 20일 만으로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첫 자진 사퇴입니다. 오늘 첫 소식 김경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김인철 후보자는 기자들 앞에서 담담한 표정으로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많은 혜택을 마지막 봉사를 통해서 국민께 되돌려드리고 싶었습니다만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불과 사흘 앞두고 이뤄진 전격적인 발표였지만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고 질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해명도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었습니다. 마지막 품격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두 자녀 온 가족이 풀브라이트 장학금 혜택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는데 특히 두 자녀의 장학생 선발은 아빠 찬스 의혹을 샀습니다. 또 외대 총장 재직 시 교육부 감사에서 업무 추진비 부당 집행 등이 적발돼 무더기 징계를 받았고 학생에 대한 막말 등으로 불통 논란을 빚었습니다. 특히 최근 제자의 논문을 짜집기 해 학술연구비를 수령했고 방석집이라 불리는 음식점에서 최종 논문 심사를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앞선 다른 의혹과 달리 신속히 해명 자료를 내면서도 동시에 사퇴 결심을 굳힌 걸로 보입니다. 기자회견 이후 배포한 사퇴 이유를 보면 청문회를 통해 특혜 가족이란 이미지가 굳어지고 표절 교수라는 낙인까지 찍힐 수 있다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낀 걸로 분석됩니다. 김 후보자의 사퇴로 출범을 일주일 앞둔 새 정부는 다시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치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외교부 장관 박진 국회의원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해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 임원이라는 의혹에 대해 후보자 측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지도 않았고 장남은 임원이 아닌 전산관리 직원일 뿐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죠. 그런데 장남이 회사 설립자임을 나타내는 문서가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자리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엔서스의 정부 설립 허가증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근무한 곳인데 설립일인 2018년 8월 박 씨가 설립자로 서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서스 그룹은 게임 개발업체라는 대외 홍보와는 달리 해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역외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19일 박 후보자 측은 장남이 회사 전산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직원이었을 뿐 영업이나 사업 영역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박 씨가 설립자임을 나타내는 문서가 공개되며 거짓 해명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박 후보자 측은 재차 반박에 나섰습니다. 설립일로부터 약 3개월 뒤 박 씨의 이름이 빠진 채 정정된 문서를 공개하며 회사 측 실수로 잘못 등재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날짜가 다 나와 있죠. 저기 회사에서 처음 그 기재한 시점은 그때는 저희 아들이 뭐 캐나다에 없었고요. 네. 지난 13일 박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장남 박 씨는 엔서스 그룹 운영 관리자로 근무 중이지만 박 후보자 측은 지금은 박 씨가 퇴사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통일부 장관 권영세 국회의원입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017년부터 2년간 대학 석좌 교수로 재직하면서 2,400만 원을 받았는데 강의는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 후보자는 강의가 아닌 연구를 했다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학교에 제출한 연구 실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권영세 후보자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말까지 1년 10개월 동안 건국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좌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급여로 2017년에 2천만 원, 2018년엔 400만 원을 각각 받았습니다. 건국대 규정을 보면 석좌 교수는 강의를 맡거나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력증명서를 보면 강의 내역은 한 건도 없습니다. 석좌 교수라고 하는 게 없더라고. 네. 강의 스케줄이 뭐 잘 안 맞으니까 계속 그만하겠다 그랬어요. 강의가 아닌 학교 연구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임용됐다는 게 후보자 측 해명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연구를 했을까? 후보자 측은 동서독 통일 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했다며 당시 연구 주제와 내용들은 개인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로그를 보니 후보자는 해당 기간에 동서독 통일과 관련된 30건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독일 통일 전후 정세와 관련 인물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후보자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식의 짧은 글들이 대다수입니다. 30건 모두 2017년 6월과 7월에 올렸고 400만 원을 급여로 받은 2018년엔 게시글이 없습니다. 후보자는 연구 실적을 학교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건국대 측은 연구 활동을 전제로 임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실적을 제출할 의무가 없다면서 권 후보자의 경우 자문에 답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학교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문을 해줬는지 구체적 내역을 묻자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입증하기도 어려운 부분이라고만 답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고등학생 딸이 이른바 엄마 찬스를 써서 대학 진학에 필요한 스펙을 쌓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 후보자는 허위라며 이 보도를 한 한겨레신문 기자 등을 고소했습니다. 오는 9일 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은 한 후보자도 조국 전 장관과 같은 잣대로 검증돼야 한다며 파상공세를, 국민의힘은 적극 방어를 예고했습니다. 먼저 구민지 기자입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한동훈 후보자 자녀의 이른바 부모 찬스 의혹입니다. 외국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한 한 후보자의 딸이 모 기업으로부터 노트북 50대를 지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 후보자 아내의 지인인 기업의 법무 담당 임원이 연결고리 구실을 했다는 겁니다.
딸의 스펙 쌓기에 부모 인맥을 동원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자 한 후보자 측은 딸 이름이 아닌 기업 명의로 노트북이 기증됐고 해당 활동이 딸의 대학 진학 스펙으로 활용된 적 없다며 해당 내용을 보도한 기자 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부모 찬스 의혹을 비롯해 부당한 전세금 인상 의혹, 증여세 탈루 의혹 등 한 후보자를 둘러싼 검증 내용들은 오는 9일 인사청문회의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에게 들이댔던 잣대로 한 후보자를 검증해야 한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최소한 국민의힘이 조국 전 장관에게 들이댔던 동일한 잣대로 사태와 수사가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맞선 국민의힘은 새 정부의 회방을 놓지 말라며 철벽 방어를 예고했습니다. 취임식 시점까지 청문회를 지연시켜서 새 정부의 출범에 회방을 놓는 것이야말로 비판받아야 합니다. 자료 제출과 증인을 놓고도 신경전이 팽팽했습니다. 압수수색을 70몇 번 했던 당사자 아닙니까? 자기 걸 왜 안 냅니까 도대체? 오늘 지금 연기해놓고 오늘 자료 제출 안 됐다고 또 비난하는 말을 한다는 거 굉장히 어불성설 아니겠어요? 결국 민주당에선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일 때 대립각을 세웠던 임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국민의힘에선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당시 한동훈 후보자 편에 섰던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와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김경률 회계사를 증인으로 내세우기로 합의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여야 모두 사활을 걸면서 검찰 수사권 분리 문제부터 후보자의 도덕성까지 전방위적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열렸습니다. 논란이 된 위장 전입과 과태료 체납은 인정했습니다. 반면 자녀들의 아빠 찬스 의혹과 친일파 후손을 변론한 이력은 부인했습니다. 백희연 기자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후보자가 몸담았던 로펌부터 국회의원실 인턴 등 동료 유학생 사이에서 인턴 3관왕으로 불렸다는 이 후보자의 딸에 대한 신문기사입니다. 오늘 이 후보자는 아빠 찬스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학교의 수업 과정의 일환입니다. 그렇죠. 예. 즉 진학을 할 건지 취업을 할 건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예. 아버지 회사나 지인들 회사에 가서 직접 산업 현장을 겪어보고 결정하라는 취지입니다. 오히려 근거 없는 의혹에 가족들이 고통받았다고 토로합니다. 본의 아니게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를 넘는 바람에 저희 가족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입었고 특히 오늘 청문회에선 친일파 후손들이 제기한 소송에 변호사로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한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1심, 2심, 3심에 다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자신의 이름이 올라간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1, 2심에 제 이름이 올라가는 것조차 모를 정도로 그 사건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관행으로 이름만 올렸을 뿐 실질적 변호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거 자녀 교육을 위해 강남구 도곡동에 업무용 오피스텔로 위장 전입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이미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등으로 차량이 총 11번 압류된 사실에 대해서는 몰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며 알게 됐다며 앞으로 크고 작은 것을 따지지 않고 세세하게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백희연입니다. 환경부 장관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입니다. 한 후보자는 현재 자신의 어머니가 소유한 집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인 어머니와 한 집에 살면서 전세금은 따로 지급한 건데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조윤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살고 있는 서울 서초구의 한 빌라입니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18년 6월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이 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이 빌라의 집주인은 후보자의 모친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 후보자가 전세금 2억 3,600만 원을 임대인인 어머니에게 지급한 뒤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일반적인 계약 형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뭐 채무 때문에 그렇게 안 하죠. 한 후보자 측은 어머니가 집을 담보로 빌린 채무가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해 전세금을 내고 함께 사는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세금 회피 목적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엔 5천만 원 이상 돈을 주고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한 후보자가 어머니 빚을 대신 갚기 위해서 이 돈을 지급했다면 어머니는 2,700만 원가량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이를 피하려고 전세금 형태의 형식적인 계약을 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생활구역이 구분되어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이거는 전세계약이 온전히 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자금을 넘겨주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된 집에 전세로 거주하는 사실이 알려져 증여세 회피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곧 열리는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입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여야의 신경전으로 한때 파행을 빚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병역 면제 관련 자료 등이 부족하다며 자료 제출 완료 때까지 청문회를 미루자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일단 진행부터 하자고 맞서 결국 정회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속게 된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자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자녀가 30살 전후인 MZ세대고 외국에서 오래 생활한 탓에 동의받기가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국회의원입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벤처기업을 운영했을 때 사들인 주식이 논란이 됐습니다. 최근 인수위가 민간에 맡기겠다고 했던 이 납품 단가 연동과 관련해서는 법으로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국회 입성 전까지 벤처기업가였던 이영 후보자. 상업사들의 비상장 주식 23억여 원을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보유했던 사실이 논란이 됐습니다. 상임위를 바꿔가면서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보류하는 것으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진행이 됐고요. 매가 내지는 백지신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이 후보자가 자문을 맡은 기관들의 이 후보자 업체의 제품이 납품됐던 점에 대해서도 이해충돌이란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꼼꼼히 보시면 제가 자문위원을 한 기간과 제품이 수주한 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크게는 1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인수위가 민간에 맡기겠다고 했던 원자재 가격과 납품 단가의 연동.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지원을 할 계획이신지. 이 후보자는 해묵은 문제인 만큼 자율에 맡겨선 안 된다며 법제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최소한 그 납품 단가를 연동해야 된다는 문구가 반드시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고 행해야 된다는 것 정도는 중기부 이름으로 입법화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당정협의에서 밝힌 손실보상에 소급 적용이 빠졌다는 지적엔 선택과 집중 기조에서 변한 건 없다며 인수위 검토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기업가들이 어려움을 느낀다며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현재 주 52시간제는 경직성이 심하다, 업종에 맞는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시고 지금까지 서초동에서 출퇴근하시죠? 예. 그 대통령은 7km 외를 10분 안에 이동한다라고 하는데 반포대교를 비롯해서 동작, 한남, 한강대교는 교통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혼잡합니다. 출퇴근을 하시는데 일반 시민들은 대통령 차량을 위해서 이동의 제약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경찰청이나 그런 데서 그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심각하다고는 못 들었습니다. 예. 국민들은 심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나갈 때 뭐 7, 8분 막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유령 정체라는 거 들어보셨죠? 앞쪽에는 덜 밀릴 수 있지만 뒤에는 잠깐 쓰는 차량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밀린다는 거죠. 이 시민도 불편하다 그러는데 예,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 없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이
어느 나라든지 대통령이 이동하실 때는 그런 불편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국민들이 이해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빨리 관절을 저 한남동 쪽에 있는 관절을 빨리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국민들이 이해를 해라. 그럼 다른 대안이 있으십니까? 다른 대안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지를 말았어야 되는 거죠. 대통령께서 출퇴근을 하시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실 거라고 생각을 안 하셨을까요? 그냥 경찰청에서 별로 안 밀리니까 괜찮다, 그냥 출퇴근을 하자라고 해서 그래 우리는 출퇴근을 하자 이렇게 결정한다는 겁니까? 그 한번 저 파악을 네, 그러니까 해보겠지만은 경찰청이나 그런 그 상황 보고 그런 데서 뭐 의원님은 어떤 루트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물론 그 차가 움직일 때 그때 이제 걸리는 사람들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소통이 이걸로 인해서 그렇게 많이 막히고 그렇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막힌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그 경찰청 보고받아 보니까 안 밀린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굉장히 안일한 겁니다.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면 국민들의 피해는 더 가중될 것은 뻔할 뻔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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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께서 너무 러시아워 시간대 움직이시는 것도 있어요. 8시에서 9시에 출근하시고 뭐 6시에 퇴근한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그때 제일 막힐 때인데 아침에 50초는 오후에 50분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실장님께서 대통령한테 그렇게 움직이시면 안 된다. 시간 피해서 움직이든지 하루빨리 뭐 관절라도 움직이셔야 된다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리고 뭐 이번에 주말에 쇼핑 가신 것 같은데요. 그 쇼핑할 때도 도로 통제했죠? 어느 정도 했겠죠. 그러니까 서초동 가실 때 그 주말에 그 황금 주말에 쇼핑하러 가신다고 도로 통제하면 그 차 막히는 서초동 일대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경호원도 한 명 데리고 그렇게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원 한 명 데려가도 그 경호 규칙상 우리 대통령 차는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쭉 가야 되니까 다른 신호 대기 다 했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 한 번 움직이면 경찰 몇 명이 움직여야 됩니까?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다른 대통령들도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걸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한 명 움직이면 수천 뭐 수만 명의 국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건데 실장 이거는 실장님께서 대통령님 아무리 그림을 만들어도 이건 아닌 건 아닌 겁니다라고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죠? 아 그렇다고 맨날 관저에만 있을 수도 없잖아요. 아니 관저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출퇴근도 개념도 없다라고 이제 청와대에서 그 뭐냐 대통령실에서 네. 이야기하는데 네. 그런 러시아워 시간 때 국민들을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라고 네. 실장께서는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되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정황근 전 농진청장입니다. 네, 후보자님. 윤석열 정부의 초대 농식품부 장관으로 지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는 축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후보자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이사를 출신이라는 점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후보자께서도 4월 14일 날 후보자로 발표가 되셨는데 발표 당일까지도 농협경제주주 사회이사로 재직하고 계셨죠? 네, 맞습니다. 후보자뿐만 아니라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또 이창량 산자부 장관 후보자 등 19명의 국민 후보자 중에서 무려 7분이나 사회이사 출신입니다. 역대 정부 초기 내각과 비교해보면 이명박 정부 때는 3분이, 박근혜 정부 때는 5분이, 문재인 정부 때는 2분이 초대 내각의 사회이사 출신이 있었습니다. 이 숫자로만 보더라도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가장 많은 사회이사 출신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거의 사회이사 내각이다 이런 지적까지 받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사회이사 출신이라도 재임한 기관 하고 국무위원 후보자로 지명된 시각하고 시간차가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초기 내각 경우는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제외하고는 사회이사 재임하고 국무위원 임명 사이에 길게는 9년,
작게는 5년의 시차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내각 때 두 분의 국무위원이 있었는데 각각 7년 6개월, 3년 4개월의 시간적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후보자를 포함해서 이번에 지명된 7분의 후보자 중에 후보자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재임 기간이 바로 지난달까지입니다. 발표 직전에야 이사직을 관뒀거나 후보자처럼 발표 당일에야 사임서를 제출한 것이 대부분이에요. 공직자윤리법은 공직 퇴직 후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받지만은 반대로 다시 공직으로 돌아올 때는 아무런 기간 제한이 없는 것이 현실의 법 규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여튼간에 이해충돌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닐 텐데 우리 윤석열 당선자께서 이해충돌 우려는 안중에도 없는지 이게 우리 윤석열 당선자가 표방해온 공직과 상식인지 의문을 제가 지울 수가 없거든요. 우리 후보자께서는 경제주의 사회이사로 돈 7,486만 원을 받으셨어요. 이사회 한 번당 평균 416만 원을 받으셨더라고요. 물론 더 많은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은 자료 한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은 다음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이정식 후보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됐을 때만 해도 노동계에서 환영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허위 이력 의혹에 성추행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도덕성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첫마디로 공정을 강조했습니다.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경력을 부풀려 초빙 교수에 임용됐다는 비판을 맞았습니다. 확인된 것만 10번이 넘습니다. 제가 기억에 의존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삼성 계열사에서 억대 자문료를 받고도 신고를 안 한 것은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누락됐습니다. 예, 그건 제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시절 부하직원에게 고급 양주를 받고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노동부는 이 후보자 해임을 권고했지만 이사회는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면죄부를 줬습니다. 근거 없음 이렇게 해서 사건이 종료가 됐는데 어쨌든 이런 무리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밖에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제보도 접수됐지만 청문회 보고서에는 빠졌습니다. 2017년 7월과 8월경 노래방에서 동석한 하급 여직원의 허벅지를 만진 것이 여기 나오죠. 감싸는 등 성추행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죠. 있었죠? 네, 익명신고가 있었습니다. 예, 익명신고 있었죠. 후보자가 되기 전 주장해왔던 업종별 최저임금 반대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업종별 최저임금 도입하면 안 되잖아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계에서는 이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맞춰 노동정책을 손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라든지 박진혜 부총리 또 뭐 김승희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부실 인사라든지 뭐 그런 네. 인사 실패라는 좀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아. 또 다른 질문 대통령님 인사 취재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인사는 대통령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반복되는 문제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증 가능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인사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자기 생각을